패션 유통 전문 기업 이랜드가 한강 크루즈 사업에 나섰습니다.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현재 추진 중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해 그룹 내 차세대 성장 사업군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크루즈 첫 출항식 현장을 정경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변의 화려한 야경이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래로 외국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고급스런 배 한 척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기존의 한강랜드 이름을 이랜드 크루즈로 새롭게 명명하고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한강 크루즈 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랜드는 이번 한강 크루즈 사업 진출을 통해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강을 세계에 알리고 기여하는 관광 콘텐츠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멋지게 이국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다 바꿔서 관광객들이 이걸 타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 할 정도의 세계적인 명소로 한강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랜드 크루즈 사업의 주요 타깃은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력과 네트워크를 앞세워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랜드는 현재 중국에서 27개 프리미엄 브랜드와 6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로열티 강한 우량 고객만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특히 이번 한강 크루즈 사업을 향후 구상 중인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해 그룹 내 차세대 성장 사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라는 큰 그림에 있었고, 그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이랜드 그럼 그큰 하나로 보일 거고요. 그 테마파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테마파크를 건설할 거고. 실제 이랜드는 기존과 다른 외식과 쇼핑, 놀거리, 교육 등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수도권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패션과 유통, 외식 등의 6개 사업 분야에서 자체 브랜드 수만 200여 개가 넘는 이랜드. 한강 크루즈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자체 브랜드만으로 관광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묶는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그룹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